국내 면세점과 호텔업계를 양분해온 롯데와 신라가 제주시에서 맞대결을 벌이게 되면서 대기업들이 제주 관광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주식시장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출범 당시 제주도와 맺었던 협약이 바뀔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산 만감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라봉이 처음으로 오렌지 최대 생산국인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40여 년 동안 제주의 자연과 사람을 카메라에 담아온 사진작가가 천여 점이 넘는 작품을 제주학 연구센터에 기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우리나라 면세점과 호텔업계를 양분해온 롯데와 신라가 제주시에서 정면 충돌하게 됐습니다. 갈수록 급증하는 요우커, 중국인 관광객들을 노린 건데 정작 제주 지역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대기업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로 매장 안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인 4천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제주시 신라 면세점입니다. 제주공항은 물론 제주항과도 가깝다 보니 당일치기로 제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까지 싹쓸이한 겁니다. 我觉得这里的免税店的那个价格我们玩中国人就可以接受，价格也蛮好的，相对于这个物品质量也可以保证。然后我刚刚说的就是我们导游跟我们车上介绍了一些东西，也是蛮实在的质量可以保证。我相信韩国人。 이런 가운데 최근 시내 면세점 특허를 다시 따낸 롯데는 서귀포 중문관광단지의 면세점을 제주시 연동의 롯데시티호텔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신라 면세점과 불과 7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사해 유독 제주에서만 신라의 뒤져온 구도를 단숨에 역전하겠다는 겁니다. 마케팅 전략을 고객 서비스 쇼핑의 편리함을 가져와서 신라 면세점과 롯데 면세점이 서로 상생해서 고객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 에이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게다가 신라가 최근 면세점 근처에 중국인을 겨냥한 비즈니스 호텔을 세우면서 이미 중저가 시티 호텔을 운영해온 롯데와 맞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중국인 관광객 여행 경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숙박과 쇼핑을 두 대기업이 사실상 장악한 겁니다. 하지만 면세점은 지방세나 제주 관광진흥기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 정작 제주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역의 그 수익 환원을 위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제 그런 쪽의 그 면세점을 보면은요, 상당히 그 환원 계획들이 구체적입니다. 뭐 교육 분야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주변 상가 임대료가 갑절로 치솟은 데다 앞으로 교통 혼잡도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제주항공이 주식시장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제주도와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거리인데요. 출범 당시 제주항공이 제주도와 맺은 협약이 바뀔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10월 제주항공은 요금을 12.8%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항공이 출범 당시 맺은 협약을 어겼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결국 법원의 중재 결정에 따라 도민요금 인상은 1년 유예됐습니다. 항공요금이나 노선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중재에 따르도록 한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항공은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이 같은 협약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 경영권 간섭으로 비춰질 경우 상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달라진 회사의 위상에 걸맞게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LCC 못지않은 저렴한 운임들을 막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도 제주항공하고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 할인 정책들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반면 제주도는 협약을 개정할 경우 오히려 도민 편익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 갈수록 느슨해지는 제주도와 제주항공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민 그 할인율을 좀 높이든지 그리고 이제 그 현재 그
그 제주 기점 노선이 국제선 노선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적자가 예상이 되지만은 국제 노선, 제주 기점의 국제 노선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0년 전 지역 항공사로 출범했지만 이름뿐이라는 비판도 받아온 제주항공. 앞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미국 항만노조의 태업으로 오렌지 수입량이 줄고 가격은 올랐는데도 제주산 망감류가 격이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오렌지 수입량은 3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줄었고 올 들어 평균 도매 가격은 18kg에 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3%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라봉 평균 도매 가격은 3kg에 1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 하락했고 월동 운주는 5kg에 만 원으로 22%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국내 시장에서 부진한 제주 감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오렌지의 고장이자 검역이 까다롭기로 이름난 미국으로 제주산 한라봉이 처음으로 수출됩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미국 수출길에 오를 한라봉을 선과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까다로운 농약 잔류 검사를 통과하고 당도는 13브릭스 이상이 되는 한라봉들로만 선별했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한라봉은 모두 13톤. 가장 많이 생산되지만 국내에서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크기가 작은 한라봉으로 국내 가격보다 20%가량 높아 농가의 기대가 큽니다. 소비가 빨리 안 되니까 거기서 덩달아 물건이 창고에 쌓이니까 거기서 부패가 되고 또 부패되다 보면 또 가격도 안 오르고 해서 한라봉이 앞으로 이런 수출이 많이 되어야만이 또 한라봉도 가격도 높은 수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한라봉 해외시장 진출은 2011년부터 추진됐지만 본격적인 수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한라봉은 미국 LA와 뉴욕에서 판매돼 세계 최대 오렌지 생산국인 미국인들의 입맛을 겨냥합니다. 현재 지금 처음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서 시장성이 있느냐, 또 단가 부분, 그리고 부패성 이런 부분을 지켜보고 이제 바이어들하고 얘기를 또 해서 물량을 늘릴 여부는. 한라봉 생산량은 4년 만에 50% 이상 급증한 데다 출하를 서두르다 보니 품질이 낮아져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 농협은 내년에도 한라봉 500톤가량을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계획이어서 만감류 가격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도내 일부 쓰레기 매립시설의 포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색달 매립장에 최근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당초 2034년으로 예상됐던 포화 시기가 2019년으로 15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제주시 한림읍의 서부 매립장은 오는 2017년이면 포화되고 남원 매립장은 2020년, 성산 매립장은 2021년에 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0여 년 동안 제주의 자연과 역사를 카메라에 담아온 사진작가가 천여 점이 넘는 작품을 제주학 연구에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풍으로 울긋불긋 물든 한라산 기슭 아래 신들이 머문다는 오름들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밉니다. 나무 뗏목인 태화계 올라 노를 저으며 해녀 부부가 물질을 하러 나갑니다. 40여 년 동안 화산섬의 자연과 사람들을 찍어온 사진작가 서재철 씨. 찰나의 순간을 위해 몇 날 며칠을 숨죽이며 셔터를 누릅니다. 20대부터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고자 시작했던 일들이 이제는 업이 됐고 막중한 사명감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연 환경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오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 정리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기록자의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마다 발품을 팔았던 서 씨는 작품 1,500점을 기꺼이 제주학 연구센터에 기증했습니다. 60년대 오일시장과 수도 개통 등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옛 제주인의 모습을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진들을 디지털로 해가지고 연구히 보존을 하고 이 사진들을 통해서 제주의
일상사뿐만 아니라 제주의 생활사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제주의 모습과 제주인의 살아가는 이야기들. 제주의 혼을 찾는 중요한 사료로 빛바랜 사진들이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는 11일 실시되는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의 제주적 유권자는 7만 8천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제주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31개 조합 가운데 후보가 1명뿐이어서 투표를 하지 않는 5곳을 제외한 26개 조합의 선거인 수는 남자 5만 2천 명과 여자 2만 6천여 명 등 모두 7만 8,786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조합별로는 제주 감귤농협이 1만 8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추자도수협이 340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1월 지역 주민과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1,900여 통을 보내고 후보 등록 마감일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선거 전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주 MBC 사장의 김창옥 전 대전 MBC 사장이 선임됐습니다. 신임 김창옥 사장은 올해 57살에 경상북도 상주 출신으로 한영고와 아주대를 졸업한 뒤 1984년 12월 MBC에 입사해 아나운서 국장을 지냈고 2003년에는 한국 아나운서 대상 스포츠 캐스터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검찰이 수사 중인 어음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